여기는 지금 4.3 평화공원입니다. 제주에 있는 4.3 평화공원. 그 전에 몇 차례 왔는데 이번에 그 새로 이렇게 단장을 잘 했습니다. 여기도 뼈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펼쳐진 28주년 3.1절 기념대회. 제주에서도 3.1 정신으로 통일 독립 전취, 자주 독립국과 건설 구호를 외치며 3만여 명의 사람들이 국국민학교에 모였다. 기념식이 끝나고 거리 행진 중에 발생한 3.1절 발포 사건. 3.1절 발포 사건은 4.3의 도화선입니다. 제주 도민은 경찰 발포에 대한 항의로 제주도정 직원과 경찰, 그리고 민간과 학생들까지 합세한 사상 유례 없는 30총 화합으로 맞섰다. 이를 계기로 미 군정은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한다.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준비하던 미 군정은 응원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파견하여 대규모 검거와 고문, 테러를 일삼으며 탄압의 강도를 더해갔다.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 남로당 제주위원회는 탄압이면 항쟁이다, 단선 단정 반대, 조국의 통일 독립을 기치로 내걸고 동기를 일으킨다. 당시 국방경비대 부연대장이었던 김인열과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상은 대규모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평화 협상을 진행했다. 72시간 내에 전투 중지와 점진적 무장 해제, 그리고 무장대에 대한 사실상의 신병 보장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평화 협상을 방해하는 경찰과 우익 청년단에 의해 발생한 오라리 방화 사건은 4.3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무산시키고 만다. 1948년 남한만의 50총선거.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단독선거를 거부한 지역이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 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총사령관으로 파견해 무차별 검거작전으로 재선거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남한만의 선거는 분단해. 분단은 곧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제주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으나 막아내지 못한 단독선거. 그 결과 한반도는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게 됐다. 1948년 10월, 강력한 포벌이 시작됐다. 이승만 정부와 미 군사공군단이 주도하는 일명 초토화 작전. 해안선에서 5km 이상의 중산간지대를 빨갱이 폭포 지역으로 규정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불태웠다. 그렇게 불타는 섬 제주도는 거대한 가뭄자 학살터가 되었다. 이듬해 봄, 이런 광기 속에서 토벌대에 기늦은 선무활동으로 한라산에 올랐던 주민 8천여 명이 하산한다.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었다. 4.3 기념관 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암울했던 것을 나타내는 그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4.3 사건에 대한 것을 4.3 평화 운동 에 대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일본에서 좀 생활해서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것을 좀 많이 알고 그러죠. 여기가 찬란한 빛이 이렇게 눈으로 보니
있는 섬. 아, 풍경이 있는 섬. 국가 엔지들 같아. 아, 검은, 야, 검은 치사. 뒤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건물을. 아, 이렇게 건물은 건물하는 장면. 전전 증언을 이번에 다 읽었다. 이게 잘못 기각해. 아, 검은치사 발사. 검은치사 발사. 야, 이거 수련. 수련. 영국 수련. 수련, 수련. 아, 이거 여기 4.3 평화 공원 앞에 이렇게 연 수련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야. 아니, 이거 있어요.